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해외 쪽은 좀 어떨까요?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국 선물 쪽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재 뭐 크게 움직임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선물 지수가 0.3%의 상승.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훅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의 경우에도 0.4%의 상승세로 우리 장 막판에 좀 시세를 좀더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 쪽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나요? 일단 흐름이 그대로 꾸준하게 유지가 돼서 이제 동시호가 상황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일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흐름 계속 유지해도 될까요? 네. 기업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서요, 양보원님? 예. 네, 일단은 뭐 오늘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지표와 이제 코로나 확진자 급증 여부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뭐 원래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에 발표가 되지만 이제 금요일에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인 관계로 독립기념일, 예. 오늘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일단 6월 고용 보고서 결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를 좀 살펴보면 비농업 고용자 수가 이제 지난달에 250만 건 증가보다 좀 양호한 300만 건 증가할 것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지난달 수치가 이제 예상치인 800만 건 감소와 달리 좀 250만 건 증가로 좀 발표가 되면서 일부에서 좀 수치 오류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제기가 되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전일에 발표되었던 ADP 민간 고용 보고서를 좀 결과를 좀 살펴보면 수치 오류의 가능성은 좀 낮을 네.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오히려 있고요. 여기서 좀 수정을 한것 같던데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전월 수치가 아무래도 뭐 크게 수정될 가능성은 좀 낮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뭐 이왕 관 근데 다만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전일 시장에 좀 반영되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좀잘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들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서 만약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여부가 좀 시장에 중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보다 좀 개선된 12.4%로 좀 전망이 형성되고 있고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 좀 감소되면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좀 보고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전히 청구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고용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무래도 이번 이제 고용지표 발표 결과에 좀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좀 계속해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영향을 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5만 명을 좀 넘어섰다라고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이제 텍사스나 뉴욕, 캘리포니아 등에서 이제 주정부가 경제 재개를 좀 축소를 하고 있고요.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로 좀 매장 폐쇄에 나서고 있어서 사실상 재확산 우려는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문제는 뭐 코로나 이슈가 좀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반기에 좀 고용 불안을 좀 낳을 수 있고요.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좀 연결이 될수 있고 이렇다라면 경기에 대한 좀 낙관론을 후퇴시킬 수 있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4만 명으로 늘었을 때도, 그러니까 앞 숫자가 3자로 내려가느냐, 뭐 2자로 네. 내려가느냐, 이거 봤는데 갑자기 5자가 나오니까 좀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시장에서는 충분히 다 흡수하고 흐름이 나왔는데, 미국이 어떨까 좀 궁금하긴 해요. 예, 그래서 오늘 미국의 흐름들은 일단 땡겨 나오는 고용 보고서.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세에 대한 반응들이 두 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내일장, 아침장을 좀 대비하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